뉴스 Q&A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모바일 응용 프로세스죠. AP와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의 이윤아 기자 자리했는데요. 이윤아 기자,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자체 AP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퀄컴 AP 칩을 받아 쓰던 LG전자가 인텔과 손잡고 자체 AP 생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AP는 스마트폰에서 애플리케이션 구동이나 그래픽 처리 등을 하는 반도체인데요. PC로 생각하면 중앙 처리 장치에 해당하는 스마트폰의 어떤 두뇌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LG전자는 AP를 이제 개발을 하게 되고 인텔은 직접 제조에 나서게 되는데요. 업계에서는 내년쯤 양산을 시작해 내년 하반기 LG전자가 출시하는 새 스마트폰에 이 AP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LG전자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 밖에도 삼성이라든가 애플 그리고 화웨이까지 이미 자체 개발을 시작하고 있다고 하죠. 네, 삼성전자는 이미 갤럭시 S6에 자체 생산한 엑시노스 AP를 탑재했고요. 전량을 다 삼성 AP로 하기에는 좀 물량 공급에 무리가 있는 만큼 퀄컴과 지금 삼성 제품을 혼용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갤럭시 노트 국내용에는 삼성전자의 엑시노스를 탑재하고 해외용에는 퀄컴에서 받는 스냅드래곤을 탑재하는 식인데요. 애플도 또 자체 AP를 사용하고 있고요. 화웨이도 자체 AP인 기린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스마트폰 AP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노력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제조사들이 자체 AP 생산에 이처럼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우선 삼성전자와 애플 그리고 또 이번에 LG전자까지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자체 AP 생산에 열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는 우선 단가가 높은 만큼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고 스마트폰 성능을 좀 타사와 차별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꼽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공급선을 다양화시켜서 공급량을 조절하기 수월해지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업계에 따르면 LG전자의 경우 퀄컴에 해마다 1조 원이 넘는 금액을 지불했었다고 하는데요. 그 비용을 이제 절약할 수 있게 되겠죠. 이 밖에도 리스크를 내부에서 관리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일례로 과거에 퀄컴 스냅드래곤 810 칩 발열 논란이 일자 삼성전자는 자사 엑시노스를 대신해서 탑재를 했었는데 LG전자는 신제품 LG G4를 출시하면서 스냅드래곤 810 칩보다 오히려 성능이 낮은 808 칩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제조사들은 자체 AP 생산에 열을 올릴 수밖에 없고 또 지금도 AP 생산에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애플, 퀄컴, 중국 제조사에 이어서 이제 LG전자까지 이제 가세하면서 스마트폰 AP 시장은 나날이 이제 경쟁이 격화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제조사들이 모바일 AP 생산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수입이 아니라 자체 개발이 좀 집중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경쟁도 심화될 것이란 분석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윤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